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란이 탄도미사일 수백 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미국이 중대한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보도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고 이란은 일종의 심리전이라며 부인했습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외신들은 최근 이란이 서방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백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선적해 러시아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이란 지원의 극적인 확대라며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We're of course incredibly alarmed by these reports. We have been clear, our partners throughout the G7 and the NATO summits have been clear that we're prepared to deliver significant consequences. 반면 크렘린궁은 이런 정보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라며 이란은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Иран – это наш важный партнер. Мы развиваем наши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мы развиваем наш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диалог во всех возможных областях, включая самые чувствительные области. И будем продолжать это делать в интересах народов наших двух стран.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드론을 공급하는 등 러시아에 밀착해온 이란은 해당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자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주장을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혔고, 이란 혁명 수비대의 고위 당국자는 이 보도가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부터 4일간 치러진 러시아 지방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들이 압승했습니다. 푸틴으로선 지난 3월 대선에 이어 다시 한번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함에 따라 전쟁을 이어나갈 동력을 키우게 됐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핵심 쟁점은 영토 다툼이 아닌 러시아계 주민의 인권 보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